수분의 정신, 군사 독재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인한 밤이었습니다.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해진을 위해 이 아침 긴급하게 모였습니다. 물러나라! 안눈에도 없는 정권, 특히 윤석열 정권은 더 윤석열 퇴진을 걸고 투쟁을 해왔습니다. 이제 그 늦은 밤 우리 국민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,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진 것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했습니다.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밤사이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함께 싸웠고 오늘 아침부터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범국민적 항쟁을 만들어보자라는 결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이 시간부터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. 예.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하여 보여주고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. 전면적인 총파업 수행을 선포하고 이 나라를 파괴할 권한은 없습니다. 부정했습니다. 군 인권센터 임태원 소장. �elajahi cara baru mendapatkan informasi. Download Metro TV Extend sekarang.